What's up, everyone? 오늘 재미있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조금은 궁금해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뭐 maybe, probably, likely, possibly, might happen. 뭐 이런 단어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걸까요? 단어만 다르지 다 비슷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걸까요? 긍정에 가까울까요? 아님 부정에 가까울까요? 재미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령 제가 예상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I told you it'll probably happen.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이런 의미죠. 반대로 이번에는 예상했지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only said it'll probably happen. 벌어질 수도 있다고만 이야기했잖아. 다시 말하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지 벌어진다고 말한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처럼 정반대 상황이지만 probably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어의 모호성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할 때 조금 느리게 말하면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maybe라고 말하는 것보다 maybe 라고 좀 더 느리게 말하면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모호성을 대표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1976년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신종 바이러스였죠.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였는데 이 참모진들이 대유행이 올 거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A very real possibility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토대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포드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부작용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죠. 물론 뭐 저 단어들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히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가능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real possibility 이 말의 가능성은 사람에 따라서 약 20%에서 80%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개인별로 느끼는 가능성의 의미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실제 참모들이 회의를 할 때도 의견들이 서로 각기 달랐다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들의 진짜 가능성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 학자들이 조사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에 17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평범한 단어들 23개를 보여주고 개인별로 생각하는 단어의 가능성 범위를 추측하는 조사를 진행했어요. 해당 내용은 Harvard Business Review에 올라와 있고요. 관련된 뉴스와 참고 자료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았으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상하셨겠지만 always, certainly 이 단어들은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he always makes problems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한국말로도 너는 왜 항상 실수하니? 이게 모든 일에 실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usually, likely, frequently 이 단어들은 75%에서 85%대 정도로 사람들이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It's likely to rain this afternoon.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대략 뭐 한 7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중간 아래 정도 부분을 보면 serious possibility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real possibility 이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별로 생각하는 가능성의 범위가 이 단어들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serious possibility 이 단어는 real possibility보다 좀 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두 단어의 가능성을 50%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듣는 사람별로 꽤 다르게 해석할 경향이 있겠죠. I believe there's a serious possibility that my YouTube channel will grow very fast.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제 채널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So what do you guys think? Really?
Do you think my channel has a chance to grow big or not? Leave some comments below and let me know what you guys think, okay? Let's move on.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Maybe. 이 단어의 그래프를 보면요. 10% 정도에서 시작해서 50%의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주식이나 뭐 그런 경제 이야기하는 사람 같은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Maybe는 가능성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면보다 네게티브한 면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Maybe란 단어를 들으면 가능할 거라는 추측보다 가능할 수 없다는 추측이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보통 Can you fix it? Maybe.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아마도 라고 해석하는데 느껴지는 뉘앙스는 뭔가 자신감 없는 확실치 않은 그런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maybe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maybe or maybe not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이런 표현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maybe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50% 이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ossibly might happen 이 단어들도 50% 이하의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라면 어떤 느낌을 포함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Possibly there's a chance that I will see my ex-girlfriend in that meeting. 그 미팅에서 내 예전 여자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근데 여기서 possibly라는 그 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은 아닌 거죠.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여기 나와 있는 23개의 단어들 외에도 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죠. 어떤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지, 높은 가능성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낮은 가능성을 포함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표현을 더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Did you like today's episode? Maybe. No, don't say that. Don't say maybe. I certainly believe that you probably like today's episode. Am I right, guys? I hope so. So if you guys liked it,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eave a comment below. And that's it for today, and I will see you real soon. Bye, guys.